예, 반갑습니다. 저는 박남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제가 4년 전에 저도 똑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2011년도에 그 예비기술창업자라고 그 창업진흥원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이런 그 예산을 가지고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딱 4년 전입니다. 그죠? 누구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돼 봤기 때문에 제가 아마 좀 공감대를 가질 것 같고요. 그때 저는 이제 로봇으로 해가지고 그때 7천만 원을 저는 중점 과제. 그때 5천만 원, 7천만 원이 있었는데 총 사업비 기준으로 저도 7천만 원을 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 자금으로 4,900만 원 받고, 제가 700만 원 넣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주간기간이 1,400만 원. 그래서 7천만 원짜리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그 기억으로 인해, 그때 그 자금으로 인해서 지금의 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저희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여기 그 멘토, 책임 멘토 세 분이 여분이 이제 오셨는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도 여기 처음이고, 책임 멘토 분 교수님께서도 세 분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니까 예비 창업자가 한 60%, 그러면 한 18분 정도로 알고 있고, 또, 기창업자, 이제 뭐, 많이는 안 되셨지만, 그 창업을 하신 지 초기 기업이 한 12분 정도로 알고 있고요. 여기 또, 20대부터 또 6, 2년, 제가 69년이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한 7살 많으시니까 대충 뭐 나오시는데, 그렇게 연령도 아주 넓으시고, 그리고 또 여기 박사님도 몇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주제로 해야 되느냐. 그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오늘 그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할 겁니다. 그리고 졸릴 것 같으면 제가 한 50분 하고 눈치껏 봐가지고 또한 10분 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세상에 없는 강의입니다. 왜 세상에 없는 강의냐면, 다른 데서는 공개가 안된 강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제 앞에 그 강의를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공개해놨어요. 그리고 제 블로그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강의를 전부 안을 PDF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언제부터 첨부를 해놨냐? 4년 전에 제가 창업스쿨을 8개를 다녔어요. 그때 창업스쿨을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강의를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 올렸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아마 창업스쿨에 대해서는 아마 돌아가는 건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첨부 파일로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만 다운로드 보셔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를 다 오픈한 이유가 저는 그 전에 강의에다가 지금의 강의가 반이 더 덧붙였기 때문에 한 50%는 다른 강의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강의안을 달라이가 드렸지만은 일주일 동안에 또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한 가지 다른 데 책을 참조를 안 합니다. 전부 제가 다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 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강의가 이게 제가 이제 얼마 후에 책을 낼 건데 책을 내는 거의 전조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달 전에 포스코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그 포스코의 그 인재개발원. 거기서, 이렇게 한 70분 이제 모시고 하는데, 그게 박사님이 한 30분 되고, 그게 이제 신임인데, 그 경력사원 포함해가지고 한반 정도가 박사님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반응이 좋았던 거를 제가 다시 버전업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셨지만, 제가 조금은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어떤 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워크숍이라고 해서요. 예. 예. 네,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아,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을까? 제가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제조 분야의 공정에. 이름이 공정이시네요. 예. 어떤 기대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아, 가지고 많이 많이 배울까? 가르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모만큼이나 예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많이 또 가르쳐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주 지식 서비스 분야를 하시는데 어떤 좀 기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없으냐 보니까 예. 내용이 좋을 거려니 할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수님 같이 되시는데 혹시 교수님 맞으십니까? 예비 창업자입니다. 예, 혹시 박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예, 제 지식 서비스 분야인데 윤명기 우리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비 이제 대표님 지금 어떤 아이템으로 지금 창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이템이요? 예. 네, 조금만 전자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오늘 뭐 기대하는 게 있으십니까? 예, 물론 그 첫날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고 나서 그래서 상당히 첫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상당히 기대를 갖고 왔어요. 아, 예. 제가 그래도 오늘 많은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30분이면 뭐다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상 우리 지식 서비스 분야에 지금 지원하셨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그냥 왔는데요. 그냥 오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냥 왔었어요, 예전에. 그냥 왔다가 지금 이렇게 강의까지 할 줄이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요, 6살 때 옆집에 말 더듬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같이 더듬다가 그러다가 진짜 말하는 데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사람이거든요. 이제 말을 고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고쳤냐면 말을 천천히 해래요. 그래서 말을 어릴 때부터 천천히 하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아, 그래가 부산 사람인데 충청도에서 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부산 충청도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서울말을 하니까 국적불명이 돼가지고 제가 술 마시고 이태원을 가가지고 그랬어요. 지나간 사람한테 아저씨 저 이태원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이랬더니 잔이윤 같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래서 그때 한참 홍콩 주윤발 뭐 유행할 때인데 제가 홍콩에서 왔는지 알고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좀 머리도 이렇고 뭐 하여튼 동남아 계열로 이렇게 제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경상도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서울 말로 안녕하세요? 저 서울 말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그냥 그죠? 예, 웃자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 자, 지식 서비스 분야의 신동민 예. 씨 예. 지금 뭐 창업하셨습니까? 아직 창업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기대를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창업을 앞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진행 상황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런 걸 앞서 경험하신 분들한테 좀 노하우나 이런 걸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뽑은 이유가 전부 겸손하신다. 뭔가 이렇게 배울 만한 어떤 애티튜드가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아, 잘 뽑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저 이진욱 우리 제조 분야의 예비 창업자신가요? 지금 창업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한몇년 되셨습니까? 올 1월에 아, 그러세요.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하셨어요? 힐링 헤어 샤워기. 그래요? 네. 아. 물이 좀 튀지 않고 아, 예. 미용실 쪽으로는 좀 적절하게 아, 적절하게. 쓸수 있는 그래요. 이 헤드. 제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아, 이게 그렇습니까? 마사지 효과가 뛰어나. 아, 제가 좀 숱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뽑으십시오. 아, 뽑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제가 가면은 저는 좀 많이 뽑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 오늘 기대하신 게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또 앞에 하셨던 이야기 외에 좀뭐더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예, 말씀해 주세요. 제주 쪽
그게 저희도 했었었고, 그래서 기식주 컴퓨터 쪽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쪽에 좀 굉장히 약하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 어울리다 보면 저도 따라서 좀 배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괜찮습니까? 안 좋다고 바꿔야 되니까. 바꿔야 되겠다. 어떤 걸 바꿀까요? 아, 배터리요? 예. 그러면, 예.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뭐, 이제 뒤에도 다 이제 제가 여쭤볼 겁니다. 강의할 동안에. 그 마음 준비하시고.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물어보신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 3시간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 하면 보통은 이런 오리엔테이션 처음 하실 때 어떤 분이 오세요? 유명한 사람, 벤처 1세대 이런 분 오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 그냥 막 성공했다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지금 또 성공하고 있는데 또좀 있으면 또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업다운이지만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조금은 좀 스테디하게. 그래서 뭔가 남들이 그냥 했던 그 시행착오를 조금은 내 거화 시켜서 실패를 안 하고 좀 이렇게 가면 안 좋겠느냐. 그런 경험을 좀 전수하는 게 오늘 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창업가 정신 하면, 기업가 정신 하면, 저는 예전에는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 하면 이런 거죠.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힘든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부엉해야 한다. 그래서 믿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막 긍정의 에너지를 막 이렇게 주면은 막 할만하잖아요. 근데 나가고 나면 또 그냥 기 빠져가지고 또술 마시러 가요. 그때뿐이야. 근데 그런 강의보다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에 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강의를 이제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경영자로서 창업자로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가 오늘 불어드리는데 그냥요. 그 목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저는 9가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프레임을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도장 찍듯이 빡빡 찍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프레임을 가지고 앞으로 10개월 동안에 그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모든 걸 한번 책을 보십시오. 그러면 제 프레임으로 보면 재단이 돼요. 정리가 되고.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희한하죠? 제가 막 뻥치는 것 같죠? 뻥 아닙니다. 제가 말은 잘 못하는데 행동으로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뭐 엄청 빼곡하게 있죠? 제가 이렇게 빼곡하게 쓸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인덕대학교에서 또 이제 그 원래는 그 초빙 교수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갑자기 며칠 있다가 겸임 교수가 되고요.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 모릅니다. 인생은요, 제가 그랬었잖아요. 6살 때 말더듬이었다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줄 몰랐다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기서 분명히 4년 후에는 코스닥 상장을 가시는 분도 있고, 10년 후에는 아마 또 대기업에 준하는 중견 그룹이 되지 않을까.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저를 잊어 주시지 마시고, 거기서 또 저를 불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분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다 경영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기계공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엔지니어로, 한 2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94년부터 제가 대우전자 연구소에서 개벽 해가지고 바바바 이러면 스피커 팍 이러면서 촛불이 쫙 꺼지잖아요. 거짓말이야. 근데 제가 그걸 했어요. 스피커를 개발했고 그리고 이제 그 TV 쪽에 프론트 마스크 백커버 이런 기구적인 거 사출성형 해석 쪽으로 해서 제가 하면서 프로 엔지니어 솔리드 워크 이런 걸 제가 능수능란하게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 하면서 또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인덕대학교에서는 기계공학 그 요소 설계도 강의하고 경영도 강의하고 저도 막 어떨 때는 수업 들어가가지고 기계 요소 설계 가르쳐야 되는데 경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분위기가 이상해. 그런 적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좀 헷갈리는 상태지만 기계부터 경영까지 그 중간이 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경영만 전문으로 여기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경영하면 저는 아마 인생에서 아주 저 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계 쪽도 마찬가지로 저 밑에인데 중간은 제 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중간 영역을 찾아내야 돼요. 한 세 가지 정도. 내가 전자를 했으면 그 다음에 화학도 알고 생물을 알고 그럼 중간에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만능 엔터테이너, 멀티플레이어가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창업가 정신. 오늘 그 강의할 때 이걸 좀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창업가 정신이 뭔가,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뭔가를 오늘 그 아홉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적으세요. 이걸 딱 적어 놓고 강의 때, 아, 지금 어느 단계에 강의를 하고 있다.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다 찍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기록 안 해요. 그냥 스마트폰 찍어 놓고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영종도 여기 바깥에 참 뷰가 좋잖아요. 이 창틀을 통해서 본단 말입니다. 그럼 세상이 여기에 갇혀가지고 저 안에 우리가 이 창틀을 통해서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프레임 창틀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X축하고 Y축이라는 공간의 어떤 사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창틀을 오늘 아홉 개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창업가 정신, 두 번째가 창업 로드맵, 세 번째가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사업 타당성 분석이란 뭔가? 그것도 프레임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업 타당성 하면 제가 오늘 강의 딱 끝마치면 우습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뭔가? 사업계획서도 오늘 강의 끝마치면 우습게 보일 겁니다. 인생이 우습게 보이고요. 사업도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아주 인사이트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네. 예, 그러면 프레임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중간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봤다가 왼쪽을 보고 중간을 보고 왼쪽을 봤다가 중간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이게 방향이 전환이 되죠? 여기 중간을 보셨다가 요걸 봤다가 요걸 보십시오. 그다음 요걸 보다가 이쪽을 보십시오. 왼쪽을 보다가 오른쪽을 보면 우측으로 돌고 있죠? 오른쪽을 보다가 또 중간을 보면 왼쪽으로 돌고 있죠? 이제 감았어요? 저 느리시네. 이게 뭐냐면 생각의 관성입니다. 이게 마케팅의 원리고 그리고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우리가 백화점 가가지고 난 절대로 안 살 거야. 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안 살 거야 했는데 어때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거 봤다가 이거 보면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 아, 사야지. 그러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제품을 개발하건 서비스를 개발하건 그 보이는 건 제품이나 서비스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거죠. 그게 뭔가를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제품으로 아니면 서비스로 눈에 보이는 걸 승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면에 사람의 욕구를 건드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바뀌게끔 그런 제품을 만드셔야 돼요. 어렵죠? 어려운데 어렵지만은 또 쉬운 겁니다.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은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고객과의 관계에서 사업이 있는 거지 그 중간 매개체가 제품이고 서비스일 뿐이지 그게 내가 뭘 만드냐는 내 선택이지만 사업가는요 그 아이템은 단지 나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표도 아니고 단지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내가 뭘 그 사람한테 줄까를 고민하는 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엔지니어로서 여기 대부분이 엔지니어거나 여기 경영 공부하신 분 전부 엔지니어 출신이세요? 서비스나?
여러분들이 저도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어때요? 인생을 살아온 데 있어가지고 아마 척추로 말하면 척추청만증에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의 척추청만증. 왜냐하면 그냥 아무 어떤 직업적인 직업적으로 편향이 안돼 있으면 그냥 중심을 잡고 이때까지 왔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때가 안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더라도 쉽게 스펀지같이 이렇게 생각을 흡수를 하고 내포화시키는데 문제는 저도 엔지니어였지만 이쪽으로 너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중간으로 돌리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10개월 동안 누가 먼저 척추청만증을 생각의 척추청만증을 고치느냐가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의 그 실패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죠. 어떤 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는 게 나오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내가 획 돌아버려가지고 내 아는 이야기만 막 하는 거야. 아 그거 맞아 맞아. 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만 막 하는 거야. 엔지니어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그리고요 비즈니스를 하실 때 하면은 내 아이템에만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영자로서 아니면 비즈니스 전문가로서 좀 크게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척추청만증과 같이 생각의 척추청만증을 고쳐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쪽이 전공이에요. 이걸로 원래 인체역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골반이 있으면 골반이 틀어져 있느냐? 어때요? 피사이사탑은 골반이 틀어져 있지만은 어때요? 꼿꼿하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왜? 콘크리트로 만들었던 뭐 석조든 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러면 척추청만이 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골반을 바르게 하면 바로 이렇게 딱 무게중심 맞는 거죠.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쪽으로 많이 갔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한 뭔가를 그냥 쉽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골반을 고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의 거의 그 베이스를 한번 뜯어 고치겠다.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사업은요.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왜 모순이냐면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모순 아닙니까? 물건은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근데 강도는 높여라. 모순 덩어리 아닙니까? 자동차 셰시 프레임 고장력 강판을 써가지고 가볍게 만들면서 가격도 낮추면서 뭐 성능은 향상시켜 충돌할 때 안 찌그러지거나 찌그러지더라도 뭐 방향성 있게 찌그러져가지고 안전을 강화시키는 다 모순 덩어리야. 근데 모순을 해결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고 슘페트라는 사람이 이노베이션을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셀프 디스트럭션. 스스로 파괴. 그래서 카니발라이저라고 하는데 결국은 생각이 유연해야 돼요. 생각. 지금 똑같은 말 하죠. 그래서 내 프레임을 항상 사각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창도 있지만 저기 저런 창도 있다. 여러 개의 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들이대는 것도 다양한 각도에서 들이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이렇게도 봐주고 밑에서도 봐주고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더 느낍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찍으면 얼짱 각도가 나는데 이렇게 찍으면 별로. 그게 왜 그렇죠? 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각도와 그 다음에 형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프레임, 첫 번째가 프레임이라 했잖아요. 자, 모순 덩어리인데 정면에서 보면요. 정면인데 정면에서 보면 이런 영역과 이런 영역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정면에서 위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중간이 최대, 뭡니까? 최대 효과, 최소 비용,
중간에는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프레임을 이쪽에 있는 요 프레임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보면요. 어때요? 붙어 있죠?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이 요쪽에서 보는 프레임도 있지만 요쪽에서 보는 프레임도 있다. 그게 뭐냐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케팅적으로 보면 아까 오른쪽을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오른쪽으로만 도는 게 결국은 이쪽이라면 왼쪽을 봤다가 이렇게 보면 왼쪽으로 도는 프레임을 가지고 또 보면은 그게 또 사람이 반대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책임 멘토분한테 그런 프레임을 전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프레임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내가 얼마만큼 근육이 생기는가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나도 몰라. 그거는 책임 멘토께서 그걸 봐주는 거야. 왜? 내가 못 보니까.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프레임 시프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경우의 수로 많이 프레임을 만드는 거 아니면 트리즈 이런 발명 기법 이런 것들이 전부 프레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돌출이 된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똑같죠? 이게 뭘까? 우리는요, 사람이 진화되면서, 어때요? 사람은 자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자연 환경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져요. 그러면 그늘은 항상 밑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돌출된 걸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나가 모르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빛을 비춘다. 이게 우리 몸의 DNA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더라도 히트를 해요. 예를 들어 BMW하고 일반 싸구리 승용차하고 차이점이 뭘까? BMW는 오버행 디자인이에요. 바퀴를 밀어내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산으로 말하면 이렇게 안정감 있는 위에는 좁고 바닥 바퀴 쪽은 넓잖아요. 그걸 오버행 디자인이라는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퀴가 쏙 들어가. 위에는 이렇게 동자문 같이 생겨. 불안하잖아. 왜? 사람들은 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산을 보고 안정감을 느껴. 그게 자동차 디자인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는 밑이 위보다는 넓어야 돼. 근데 그런 원리를 모르면 밑을 그냥 바퀴가 쑥 들어가고 옛날에 좀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차가 막 기우뚱하는 거야. 버스들 보면 기우뚱하는 그렇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런 어떤 원리를 좀 아셔야 돼.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뇌로 본다. 우리 뇌에 각인된 걸 보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조합된 형태를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 자세히 봐요.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막 살을 움직이는 것 같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 그대로 있는데 색깔의 조화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걸 인정시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프레임의 역할이 어떤 거냐 우리는요 통합된 프레임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산이 이게 있는데 이게 K2봉하고 에베레스트하고 같이 있어요. 이 K2봉은요 여기 보면 에베레스트하고 여기 K2봉인가 있는데 높이 차가 300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자 그 옆에도 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밑에서 보면 선택을 강요당해요. 우리는 이 산으로 올라갈까? 저 산으로 올라갈까? 그런데 중간에서 보면 산이 그냥 다 연결이 돼 있네. 위에서 보면 산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밑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근처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산을 먼저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거는 융합적인 프레임을 가졌을 때는 통합적인 프레임을 가졌을 때는 선택의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그 프레임입니다.
그럼 이제 그 오늘 뭐 요거는 이제 프레임 지났으니까 좀 쉬는 타임으로 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요 중에 제가 이제 저 한 가지가 틀렸어요. 한 가지가 틀렸고 진짜 가짜인데 예전엔 이거 세 개로 했어요. 세 개로 하니까 이제 문제가 노출이 돼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첫 번째가 3년 동안 특허를 1,050건을 제가 수령했다. 와 하는데 제가 그 표정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체의학으로 제가 환자를 100명을 고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10년 동안 로봇을 100종을 개발했다. 네 번째가 1년에 출판 3권을 해봤다. 다섯 번째가 1년에 사업 계획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표창장을 5개 받아왔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번이 틀린 것 같다. 1번이. 그럼 몇 건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한 350. 예, 350건. 예. 몇 건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낮아요? 아니면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100명의 환자를 고쳐봤을 것 같다. 안 해봤을 것 같아? 손을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0년 동안 로봇 100종 개발했다. 이게 거짓말 같다. 한 몇 종 개발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이쪽으로 엔지니어로만 있었을 때는 한 100개 이상 종을 개발했다고 저도 듣고 다녔어요. 그때는 완전 꼴통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상이. 근데 지금은 그냥 사업만 할 것 같죠? 남들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1년에 출판 3권 했다. 이게 가짜인 것 같다. 몇 개 했을 것 같습니까? 몇 권? 두 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권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자, 예. 그 다음에 1년에 사업계획서 표창장 5개 받아봤다. 이게 가짜일 것 같다. 이건 가짜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특허를 1,050건 낸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특허 출원수가 7,000장인데 한 번에 출원수가 6장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거를 제가 이사를 다니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2년 전에 보니 장모댁이 이걸 라면 박스로 해가지고 두 박스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걸 다 세봤어요. 그래서 1,050개 맞아요. 근데 에디슨이 특허를 몇 개 출원했게요? 에디슨이 몇 개 했을 것 같아요? 이야, 비슷하게 보셨네. 에디슨이 1,350개 했어요. 1,150개. 제가 1,050개 했으니까 그 에디슨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저도 미쳤던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마다 30건씩 출원했으니까. 그때 그 제가 한강 그 둔치에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가지고 저 종이 들고요. 혼자서 돗자리 펴놓고 혼자서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다른 사람 보면 좀 미쳤다 하겠지. 웬 글만 적고 있었으니까. 근데요,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제가 막 자아도취가 돼요. 나 천재야 하면서 그랬는데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 그게 나와요. 산을 올라가는데 모래산이야. 근데 계속 천천히 가면 흘러내려. 근데 빨리 계속 올라가면 어느 순간 또 올라가. 근데 제가 특허를 처음 낼 때 1년 동안에 한 건도 못 냈어요. 난 특허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웬걸, 이게 언어하고 같아. 언어가 계속 담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흘러넘치잖아. 저는요, 지금도 공부를 해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요. 뭘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인강을 보고. 너무 잘돼 있어. 완전 지금 보니까 지금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뭐 특허 1,050건 냈고 제가 그걸로 인해서 인텔렉츄얼 벤처스라는 회사에 들어갈 뻔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0만 불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그 특허 괴물 아시죠? 삼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 받아내고 막 거기에 제가 헤드쿼터에 제가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이건 아니더라. 완전 매국노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영어가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완전 네이티브 수준으로 이렇게 헤드쿼터에 근무해야 되는데 이게 생명이 한 1년, 2년이에요. 완전히 여기는 그냥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한 이제 모여 가는 데인데 제가 그런 일도 좀 했었습니다. 인텔렉츄얼 벤처스에서 제가 이제 오더 받아가 제가 이제 됐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체 역학을 해서 사람 100명 고친 거 맞아요. 목동에서 제가 수신의 손이었어요.
2001년, 2002년도에 제가 서만 갖다 대면 다 낫는 거예요. 박남규 팍스 운동 테라피 해가지고 그 강남 아줌마들 몸 다 스캔하고 다녔어요. 그 아줌마들, 저 사람 보면은 저 아줌마가 어떤 신체에 뭐 다 알아요, 진짜. 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동 7단지에 그 SBS 맞은편에 스포츠 조선 사옥에 제가 2년 동안 창업을 했는데 왜 그만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애 낳아가지고 너희 아버지 뭐하니 하면 마사지 사요.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자. 그래서 했고요. 저는 이걸 운동으로 풀었어요. 운동으로 풀어가지고 그때 한참 의학 분쟁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런 사진을 제가 100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스파인이라 해가지고 사람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척추척만인데 여기 허리가 요렇게 됐어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르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한 100장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 운동 테라피는 진단은 체형으로 하고 처방은 운동으로 하는데 요 원리는 제가 이걸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이제 뭐냐면 척추신경근육관에 척추와 근육신경관에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사람이 척추가 있고 척추 사이로 교감신경이 뇌가 있고 빨간 게 뇌야. 그럼 이렇게 나와가 신경이 이렇게 나와가 근육을 컨트롤하고 근육이 또 척추를 잡고 그래서 이런 선순환을 시키는 게 하는 운동 테라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척추로 눈에 보이니까 진단하고 운동으로 처방하는 거. 근데 그 운동 처방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요구하는 동작은 다 똑같은데 그 사람한테 맞는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편향 운동을. 예, 그런 걸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봇을 250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생산기술연구원 이런 데를 제가 같이 했는데 그 휴버 로봇, 제가 프로젝트의 팔을 제가 개발했고 그 다음에 세로피라이가 이건 생기원에 여기도 아까 그 세상이 좁은데 우리 최무성 연구원이라는 분하고 여기도 우리 책임 멘토분이 또 중진공에서 또 지도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파트너였는데 그분이 이 로봇 본체를 했고요. 저는 로봇 팔을 제가 개발했었습니다. 같이 했고 얘는 애부인데 노래하는 로봇이야. 그래서 정통부에서 노래하는 로봇 하는데 정통부 장관이 와서 쫙 있는데 이제 노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애가 노래를 하려다가 탁 이러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제가 대신 노래해주고 싶더라. 그래가지고 한번 언론에서 엄청 두드러 맞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수중 로봇. 물고기 로봇, 익투스라고 제가 이거 버전 5의 하드웨어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때 이제 안기부, 그 지금 안기부입니까? 정보 국정원 거기서 누가 한 명 나와가지고 서약을 했어요. 이 정권에서는 발설하지 마라. 지금 발설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괜찮습니다. 책 세 권 낸 거 맞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봇을 제가 한 250건 개발했어요. 100건이 아니고 그랬고. 뭐 여기 보면 로봇 중에는 뭐 이런 거 스테이지 뭐 WTR 뭐 이거는 3D 프린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여자 액세서리인데 뭐 이렇게 뭐 보안이에요. 이렇게 사람 치안들 이렇게 있을 때 버튼 누르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콜링 되는 그런 장비고 요건 사람 타고 다니는 모바일 로봇 뭐 검사 장비 뭐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 책 세 권 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 평소에 상장이나 상장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한 2010년도 6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제가 상장을 6개를 받았어요. 이게 운이 되려니까 관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때 받았던 표창, 이제,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 표지하고, 그 다음에 증거사진 이렇게 냈어요. 중간에, 그건 기술적인 거는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톰 로봇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2010년 6월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경기도 도지사 표창 받았을 때고 그때 우리 김문수 그때 이렇게 나오시고 제가 이거 상장 받았던 거 있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기술 창업학회 경진대회 가지고 제가 총장상을 받았어요. 순한표 총장한테. 그때 음식물 처리기인데 제가 그걸 했었어도 그때도 제가 이렇게 또 기술 창업학교 예, 이렇게 받았습니다. 대전 테크노 비즈 센터인가 거기서 했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창업대학원에서 창업 경진대학 회에서 로봇과 춤을 로봇을 아이템으로 한 어떤 문화 사업을 해가지고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안 드리고 공부를 했어요. 이런 상장 부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창업가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그 불 좀 힘드시면 딱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처음이니까. 그러면 프레임 하나 말씀드렸고
그러면 5분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또 시작하겠습니다.